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요, LG화학 되겠고요. 코드번호 051910 되겠습니다. 자, 우선, LG화학, 오늘 뭐, 어마어마한 이슈 나왔죠. 오늘은 아니고, 뭐, 조금씩 이제, 배터리 분쟁이 조금씩이 아니라 이제 아예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아예 끝나면서, 조금, 뭐, 당사가 이제 양사가 합의하면서 좀 우리나라 국력에 훨씬 도움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뭐, 앞으로 기초가 좀 주목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입장은 뭐, 딴게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두 회사가 다 성장 가능한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LG화학은 왜 많이 안 올랐나? 이렇게 또 생각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4%까지 상승을 좀 하다가, 31선에서 딱 막혔거든요? 기가 막히게도. 85만원 선을 딱 뚫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여기서 차익 매물들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여기 몰려 계셨던 분들. 좀 뭐, 주가가 사실 좀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 보여지지 않았나 싶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좋은 모습 예상 중입니다. 좋은 모습 예상 중인 이유는, 딴게 아니라, 뭐, 회사 자체가 좋다. 그리고 산업 동향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언제까지?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요. 일단 저점대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저점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뭐, 앞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을 지출을 한 상태고, LG화학은 2조 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2조 원이라는 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현금 1조에다가 로열티 1조, 이런 식으로 좀 합의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뭐, 조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걸로 제일 득본되는 미국이죠. 미국은 일자리도 확보하고 순환되고 코픈 상황이 된 거거든요. 뭐 결국에는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 생선은 누가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이 기사를 한번 꼭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단순히 누가 잘 됐고 누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K 배터리 불확실성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형세입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형세고 이것을 이제 내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최종 시한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등총 2조 원 규모, 10년 동안 추가 증송을 하지 않는 것도 이번 합의에 포함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총 2조 원을 지급할 계획. 이거는 사실 SK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뭐,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고, 이게 이직 과정에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이 됐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SK 또모 기업에 있는 부장선들의 이야기를 좀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업무를 하던 과정 중에 이제 중국에서 연락이 온다 그래요. 연봉의 10배 줄 테니까 와라. 10배. 그럼 아는 거다 말하겠죠. 그 10배를 마다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술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회사, 같은 국내 기업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좀 그런 게 있고, 뭐, 그 어떤 개인이 그랬는진, 뭐, 전수조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문제 자체가 되는 게 일단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인데, 아, 뭐 폭스바겐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뭐 심각하게 이전까지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CATL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현대차도 이거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폭스바겐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폭스바겐이 이 행보를 가져가고 나서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힘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도 지금 뭐 LG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큰 회사와 어떤 연결은 되어 있죠. 그뭐 연결선상이라는 게뭐 GM인데 일단 LG와 GM의 합작 글로벌 센터가 합작 계약이 체결이 됐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러다 다 뺏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참, 참 어렵습니다. 뭐, 제가 기업이나 아예 그, 산업 동향 자체를 다 예측할 순 없지만, 이제 LG화학이 큰 도약을 위해서는, 뭐, 파우치 각형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대로 뭐다 이루어지고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소요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천천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LG화학의 변모하는 모습을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호가 상황도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 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해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위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